사학결합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화학은 동요결합, 이온결합이 있고 세 번째로 결합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결합에 들어있습니다. 이 각각의 원소들의 최각 전자 배치를 보고 그 가장 안전한 형태인 옥텟룰, 그 최각 전자가 8개가 만족될 때 그 형태를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원소 결합을 하는 거죠. 그 특징들에 의해 비롯된 것들이 이제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인데, 뭐, 그 결합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공유에 대해서 보면은,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을 때 이런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비금속이다. 유기일표를 보면은 이쪽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강해지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강해지죠. 금속이고 금속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을 때 공유결합을 이루니까 이 오는 애들끼리 만났을 때 공유결합을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결합을 이해하기 전에 옥텟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옥텟룰. 옥트. 옥트. 8이란 말이죠. 옥트가 무너져요. 그래서 몇 개의 규칙이다. 8전자 규칙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8전자 규칙이라고 해요. 최외곽 전자가 8개가 있을 때 안정하다. 합을 이루기도 전에 최외곽 전자가 8개 애들이 있죠. 8쪽 규칙이라고 하죠. 네온, 아르곤. 물론 헬륨은 두 개지만 최외곽 전자가 첫 번째 껍질은 착한 거죠. 그래서 2개지만 꽉 찼기 때문에 헬륨도 안정한 거고 8개 아르곤 8개 이렇게 최각 전자가 8개가 있는 애들이 안정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18쪽 애들은 노블가스, 귀족 기체다, 이활성 기체다. 이 때문에 연소한테 전자를 주거나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안 하니까 안정하다. 안정 당당하기 때문에 고귀하다. 누구한테 손 벌릴 필요가 없다. 노블가스, 귀족 기체다. 얘네들을 제외한 18쪽 애들을 제외한 다른 애들은 이제 전자를 받거나 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 보시면은 첫째 전자 껍질에 두 개가 있죠. 전자가 두 개가 차고 전자 껍질은 플룸은 그러니까 두 번째 전자 껍질에 1개가 차야 되겠죠. 5, 6, 이렇게 찹니다. 얘는 내가 같은 옥텟셀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 하나를 얻고 싶어 하는 거죠. 전자 하나를 어디선가 이렇게 준다면 얘는 옥텟셀을 적해서 안정해지죠. 없을 때는 줄 수가 없겠지만, 옆에 만약에 수소는
여기 있지만 비금속에 속하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비금속에 속하는 것. 수소는 첫 번째 전자급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있죠. 수소는 첫 번째 전자껍질이기 때문에 헬륨과 같은 전자 두 개인 상태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선가 전자 하나를 얻고 싶어 하고, 또 여덟 개를 맞추기 위해서 어디선가 전자를 얻고 싶어 하니까 같이 가까이 붙여놓으면은 수소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요. 그래서 제가 이걸 표시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럼 플로우로는 원래 자기 것도 자기 거. 저는 노란색 전자, 수소의 노란색 전자도 자기 거로 인식을 하고, 자기는 최외각 전자가 8개로 안정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생각을 하는 거고. 원래 자기 거 하나였는데, 플로우로한테 공유받은 전자 하나. 그래서 최외각 전자가 두 개니까 나는 헬륨과 같이 안정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죠. 공유된 상태를. 그 전자 두 개를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기기 때문에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형성된 결합을 공유합이다 하는 거죠. 결합을 공유결합이다. 그래서 단단히 이렇게 쓰게 되겠죠. H, F, H. 비금속에 만나서 공유결합을 이루는 거죠. 그럼 뭐냐? 이어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입니다. 금속과 이쪽에 결합이에요. 결합은 말대로 전자를 자기 거랑 공유해서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기는 게 공유결합이지만, 결합이라는 것은 금 전자를 주고 싶어하는 거고 비금 전자를 받고 싶어하는 건데, 비금속한테 전자를 받아가지고 하나는 플러스 이온이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이온이 돼가지고. 되고 비금속은 마이너스가 돼서 정해진 힘으로 서로 붙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거, 루틴 플로우 이게 극각이에요. 비금속이고 F는 비금속이고 극각이 비금속. 이게 이온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전자를 보면 리튬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두 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있어요. 비금속인 첫 껍질에 전자 두 개 있고, 두 번째 전자 하나. 6개가 있죠. 그런데 풀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가 최악의 7개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받아서 8개를 만족시켜 하고, 최악의 하나죠. 1 얻어서 8개를 만들든지, 하나를 버려서 풀과 같은 하나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는 게 훨씬 편하겠죠. 일곱 개를 얻는 것보다. 그래서 금속 남자들 한 세 개씩 있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세 개씩 버리는 거예요. 한 개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많이 받는 애들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리튬은 하나 주고 싶어 하고 플로우는 하나 받고 싶어 하니까 이미 위에 있던 전자가 플로우로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래서 얘는 전자,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던 전자 써지면서 전자 껍질 하나가 사라지고,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니체 같은 전자 하나를 이렇게 끊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태를 보면은 니은 전자가 3개인데 전자가 지금 하나 뺏기는 바람에 2개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1가가 되고 풀은 양성자가 9개인데 전자는 10개가 됐어요. 지금 원래 갖고 있던 9개랑 받은 전자 하나 그래서 마이너스 1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전기적인 인력이 형성돼서 전기적 인력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 F가 됩니다.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이제 아시겠죠? 공유 결합은 서로 전자를 하니까 전자가 이기는 거고 가운데가 놓고 이건 전자를 그냥 하나 주는 거예요. 하나는 주고 싶어하는 하나는 받고 싶어하는 주는 애 받고 싶어하는 애니까 전자를 하나 줘가지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돼서 이온결합 인력으로 붙는다. 그다음에 금속결합은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 밑에다 쓸게요. 금속결합은 말 그대로 금속끼리 금속 플러스 금속 금속끼리의 결합인데 리튬이 있어요. 리튬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겠죠. 했을 때 리튬은 하나를 잃고 플러스 1 상태가 된다 그랬죠. 를 만족한 상태가 되니까 전자 하나를 내보내고 플러스 되고 얘도 전자 하나를 내보내고 플러스가 되고 전자 내보내고 플러스 이 나간 전자들은 이 기를 리스가 지금 다 리튬 플러스고 이 전자들이 나가서 여기를 휘짚고 돌아다니는 게 되겠죠. 이 플러스 이온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안정시키는 거예요. 자유롭게 전자들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얘를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자유전자. 그래서 때문에 전자의 이동이 생기고 전류의 흐름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전류의 흐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자의 이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금속결합을 하기 때문에 전류를 통한다. 결합의 세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유 결합에서 거리에 따라 에너지 변화라고 있는데 플로우로당 플로우가 전자 두 개를 공유해가지고 공유 형성한다고 했었죠. 여기가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플로우로랑 플로우로가 이렇게 가까이 간 되겠죠. 서로 옥텐룰을 만족하기 때문에 각각 안정이 될 텐데 이 크로스로 안정되는 게 아니라 너무 가까우면은 또 전상간 또 핵간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가까이 붙었을 때 가장 안정하고 더 가까이 붙으면 불안정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떨어져 있을 때는 안정이 별로 없겠죠. 떨어져 있을 때는 붙도록 안정해지다가 여기가 가장 안정한 데라고 치면 어느 정도 가장 안정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붙으면 이렇게 되면 핵 반발, 잔재간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완전 떨어질 때가 0인데 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반발력이 우세해가지고 멀어지고 연력이 우세한 거고 이
지점에서 이렇게 안정한 게 붙어 있는다는 거죠. 이를 결합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유 결합 반지름이다. 그래서 공유 결합 반지름을 보면 F의 공유 결합 반지름 지금 구합했을 때 핵간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핵으로부터의 그 거리를 R로 표시한다. 그럼 원자 반지름은 뭐냐? 이 R을 반으로 나눈 거. 이만큼을 이분을 원자 반지름으로 이분의 원자 반지름. 공유를 할 수 있는 물질들은 이렇게 공유결합 거리를 구해서 그걸 반으로 나눠서 원자 반지름을 세워. 이렇게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사람도 반응을 안 하는 헬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고체 상태니까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겠죠. 그 상태에서의 거리를 잘 쓰고 반지름을 구하는 거예요. 이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 나오고 떠나서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크다 작다를 이렇게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구한 애가 얘는 뭐 나노미터고 이 반지름은 그냥 10cm고 아예 말이 안 돼요. 그 플로르보다 더 큰 거냐? 더 크긴 하겠죠. 이게 이라고 쳐야죠. 그럼 12가 나왔다. 그럼 플로르보다 네온이 더 큰 거냐? 그렇게 따지면 없다는 거. 실제로는 네온이 더 작죠. 유효 핵전화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네온이 작지만 이렇게 크게 나온 것은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얘는 공유합 시킨 다음에 아래서 반을 나눈 거고 얘는 그냥 얼려주고 붙여서 한 거니까 얘가 더 당연히 크게 나오고. 점점 우월수 점점 작아지다가 갑자기 비약에서 좀 커지는 그런 그래프도 있는데 그 실제로 반지름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나온 것이다 그런 거. 천천히 넘기시고 자 전기 음성도 보세요. 뭐죠? 이응이라고 나오는데 전기음성도 차이가 1.7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공유결합하고 공유결합이 있는데 아까 뭐 금속과 비금속,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전자를 한쪽으로 다 가져가겠죠. 전기음성도 차이가 비슷한 애들이면 공유를 제대로 하겠죠. 어떤 게 공유결합이고 어떤 게 이온결합이냐 이거 정도의 차이예요. 그래가지고 전성도로 판단을 하는데 이 N 애와 B라는 애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1.7 이상이면 얘를 이온결합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1.7 이하일 때 공유결합으로 봅니다. 금속이라고 했고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라고 했지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정전에는 각도 차이가 1.7 이상일 때, 즉 진동도 많이 나서 한쪽으로 전자가 확 쏠릴 때 라고 하고, 1.7 이하일 때는 그냥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근데 쏠리니까 비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이 되겠죠. 똑같은 원소들끼리 결합할 때만 비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겠죠. 대칭적으로 분포되면 분자 이온은 쌍극자 모멘트를 가진다. 가진다는 소리가 이제 원자들 사이에서 전 한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생긴다는 거죠. 극성입니다. 극성도 차가 1.7 이하면 공유결합으로 간주한다. 현은 원자끼리 공유한 전자량의 개수에 따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와 수소는 하나 공유해가지고 1진 결합이 되는 거고, 산소에는 6개, 최약 같은 데서 6개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옥테늄을 만족하는 거예요. 8개, 그리고 8개 진결합이라고 하고, 지기지는 삼중결합이라고 이렇게 삼중결합이라고 하고, 이런 결합에 대해서도 뒤에서 또 배웁니다. 결합, 파이 결합 이렇게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결합 차수가 증가할수록 결합력이 증가하고, 강한 결합이죠. 결합력이 증가하고, 당연하겠죠. 결합이 많을수록 더 단단하게 결합을 하겠죠. 결합 길이가, 결합 길이가 짧겠죠. 짧게 좀 멀리 붙을 수 있겠죠. 결합력이 좀 손의 줄보다 작으니까. 말입니다. 옥텟. 원자는 원자과 전자 8개가 되기까지 전자를 어땠든가 잃든가 공유한다. 이전자 규칙을 따른다. 그렇죠. 현자 규칙이 아니라 이전자 규칙. 첫 번째 껍질인 1에서 두 개가 차면은 위에 규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형식 전화와 산화수라는 게 있어요. 전화와 산화수. 산화수도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한번 배워서 나중에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산화수, 형식전환 보면 전자를 공통하게 나눴을 때, 나눴을 때의 알자 정도. 산화수는 정도가 큰 원소가 공유 전자를 공땅 가져갔다고 정했을 때의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따로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H
타이토 이렇게 전자를 공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형식 전화를 구할 수 있고 산화수를 구할 수 있어요. 앱에 형식 전화와 산화수를 또 구할 수 있어요. 원칙 전화부터 해볼까요? 산화수. 이렇게 있는데 공유전자를 공유 나눴을 때 알짜 전화를 했어요. 공평하게 나누니까 두 개니까 공평하게 나누려면 하나씩 먹으면 공평하게 이렇게 이렇게 공평한 거죠? 지각전자를 다 표시를 해볼게요. 그냥 플러그는 7개 해서 하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수소는 원래 한 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개 가지고 있죠. 또 플러그는 원래 7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7개 있죠. 그래서 지각전자는 0이고 플러그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원소가 A, F 중에서 F가 점성도가 더 크죠. F는 점성도가 제일 큰 원소. 점성도가 큰 F가 전자를 몽땅 가져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의 수 다 뺏기고 A 알짜 전화로 봤어요. 그럼 수는 월세인데 전자 하나 잃었죠. 하나 잃었으니까 마이너스죠. 플러스가 되고 전화를 잃으면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1이다 플러스 1이다 원래 7개 있어야 되는데 전자 하나를 뺏어왔죠 지금. 그렇게 되죠. 전자 하나를 뺏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1가 산화수랑 성식 전화는 다르게 나오죠 지금. 하지만 연습 차원에서 전자상 전자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형식 전화는 한다고 했어요. 여기 전자상들은 원래 산소과니까 산소한테 주는 거고 공유가 맞는 거예요. 공유전자 공유전자 공유 전자를 공평하게 나눴을 때 알잖아요. 공평하게 나눴으면 수소 주사는 산소거든요. 산소거든요. 이렇게 수소는 이렇게 하나 하나 산소거고 0 원래 6개 해야 되는데 지금 6개 있으니까 0 이렇게 되겠죠. 수소랑 산소 중에서 산소가 더 커요. 그래서 산소가 크니까 얘가 몽땅 다 가져갔다고 가정을 하고 수는 전자를 다 뺏겼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플러스 1 하나 뺏겼으니까 플러스 1 얘한테도 하나 뺏었고 얘한테도 하나 뺏었죠. 산소는 그래서 두 개 뺏었으니까 마이너스 2가 3 상식전화 따지면 아시겠죠. 하나는 전자를 공평하게 반반 나눠가졌을 때 알짜 전화고 점성도가 큰 원자가 깡패같이 다 뺏어갔을 때의 알짜 전화다.
상하수 적용하는 규칙이 나오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의미가 없고, 자기가 문제 계속 풀어보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자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원소 형태의 물질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그렇죠. 수밖에 없을 때 그 말이에요. 원소 형태, 호돈수 물질일 때 산화수는 0이다. 단원자 이온에서 산화수는 이온의 전하와 같다. 단원자 이온, 산화수는 이온의 전하와 같다. 예를 들어, 오, 원소가 이온과 같다. 0이니까 5다. 마이너스다. 산화가 마이너스. 이온의 전하와 같다. 그랬습니다. 5 플러스다. 산화수가 플러스 2. 구성분자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0이다. 그렇죠. 4다. 3은 0이 나와야 돼요. 전체가 중성이고, 전체가 중성이니까 전체가 0이기 때문에 전체 각각의 산화수를 더했을 때 0이 나와요. 플러스 1은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야만 합쳤을 때 0이 나오겠죠. 이온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이온의 전하와 같다. 나는 H3O 그럼 전체 합이 플러스 1이 나와야 돼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가 되야만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알코올 화합물에서 산화수는 플러스 1이다. 그렇죠. 칼륨 그런 알칼리 금속은 무조건 플러스 1이다. 수소 금속과 화합물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고 금속 동속에서 산화수는 마이너스이다. 그래서 수소라는 리튬 H가 했을 때는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얘가 플러스가 되고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1. 금속하고 결합하면 마이너스 1, 비하고 결합하면 플러스 1. 푸는 이제 특이한데, 금속은 비금속이지만 얘가 정견성도가 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비는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됩니다. 플루온 화합물의 산화수는 마이너스입니다. 플루오르는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가장 큰 애기 때문에 오랑 붙어도 얘가 전자를 뺏어놓는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산소는 모든 화합물에서 산화수는 마이너스. 산소도 정금수가 꽤 크죠. 그래서 두 개를 뺏어와서 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 오랑 결합했을 때, 오늘 만났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오가 전자를 뺏기게 됩니다. 다른 애들한테는 전자를 다 뺐다. 저는 전경선도 얘보다도 크기 때문에 전자를 뺏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더, 또 오다. 애플 오다. 그러면은, 가 마이너스 F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니까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 F가 플러스 1이가 되겠죠. F가 이제 플러스를 가질 때가 있는데 그게 산소가 큰 정전도까지 결합했을 때는 산소의 산화수가 플러스가 됩니다. 과산화물, 초과산화물은
H2O는 그렇습니다. 산소가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 산소는 마이너스 1을 갖지만 H2O2가 이럴 때는 플러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을 가져야죠. 맞겠죠. 그래서 플러스 1을 과산기가 돼요. 과산기. 그다음에 5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지고 그러니까 과산물이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도 이런거 근데 초과산화물 5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과산화물 이게 만약에 리튬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점 두 개 있어야 되니까 리튬부터가 이럴 경우에 이제 얘가 초과산화물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점 두 개 있어야 되니까 얘들은 여러 가지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 질소도 마찬가지고 황도 마찬가지고 팔전적 유칙에 예외가 있는데 얘는 이제 분소가 있어요. 분소가 있지만 팔전적 유칙의 예외다. 그러면 전만 차면 분소도 있어요. 분소는 초점을 맡아요. 지금 여섯 개밖에 없죠. 이상한 네. 있어요. 얘네들은 산소는 비교표가 있잖아. 이게 3주기 3주기 이상부터는 벗어나요. 10개도 되고 12개도 되고 14개도 되고 막 벗어납니다. 그렇게 되게 많기 때문에 옥텟으로 만족하는 애들은 2주 대산 질산 풀 네다 베를륨과 분소도 예외가 됐고 가지는 분자. 자, 여덟 개보다 많은 원자과 전자를 가지는 중심은 이거는 이제 배웁니다. 자세히 이 구조를 배울 때가 있어요. 그때 배울 거니까 뭐 하더라도 지금 아실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훈련을 가지는 분자. NO랑 NO2. NO2라고 보면은 N, O, 여섯 개죠. 하나, 둘, 여섯. N은 여섯. 하나만 이제 오듯이 되겠죠. 홀수기 하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5개를 만족하지만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밖에 못 갔지만 이 상태로 밖에 없다. NO-가 전자를 여기 받아가지고 서로 모두 이제 만족할 수 있게끔 2는 어떻게 되느냐 N, O, 이런 2라 그랬죠. 2, 3, 4, 5, 6.
불안할 때는 가장 바깥쪽으로 일단 빼놓고 다음에 받침기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직전을 보면 올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죠 지금 형식 문자를 반씩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래서 얘는 직전이니까 얘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플러스 1이다 여섯 개인데 여섯 개니까 0이다. 그래서 형식전을 다 더하면은 0이 된다. 그죠? 그 다음, 공명구조. 공명구조라는 게 있어요. NO3를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NO3. 마이너스요. NO3 마이너스를 보시면. 마이너스를 보시고요. 마이너스. 슬프시라도 대괄호 여기다 마이너스 해줍니다. 둘, 셋, 다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불안하면 그냥 밖에다 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얘를 내려오면 2주를 내면서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6으로 바꿔볼게요. 30자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다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나왔죠. 해서 위에 내리면 얘 걸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렇게 내려버리면 이제 여기가 루테누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이거 여기 전자가 다시 올라가면 되죠. 그 형식 공명결합 구조라는 뜻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있는데 요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평을 나타내는 거고 화살표 한쪽에다가 양쪽에 이렇게 하면 이거는 공명결합을 나타내는 공명구조를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여러 화살표 쓴다 이거죠. N, O, O, 이거는 여기는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가 있는데 전자성이 하나가 내려오죠. 전자성이 내려오니까 여기 이중결합이 되죠. 이중결합이 되고 올라가니까 하나 지우고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랑은 따로 분리된 구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이 구조도 아니고 또 나올 하나의 구조가 또 있겠죠. 그래서 가고 N, O, O가 있고 이번에는 얘 나도 내릴래 하고선 이걸 또 내리고선 이번엔 얘 전자가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런 공명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가 이중결합이 되고 다시 올라가니까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안 건드렸으니까 이렇게 될 건데 세 가지 구조가 다른 화물이냐 그게 아니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실제로는 조합한 이렇게 있고 이 선들이 서로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는 어차피 구름의 봉이라고 했잖아요. 발견될 확률 퍼져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건데 이 전자 식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구의 이중 결합, 나머지는 일중 결합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구조로 대신에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을 표시하면서 이 세 개가 짬뽕 됐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추적 쳤다 그런 거죠.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구조식을 그리는 거를 해보고 VPR 모형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홈스텔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10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강으로 수고하셨습니다.